안녕하세요. 헬로테팅 뜨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꽈배비기 반팔 블라우스 작업의 마무리인 요 목둘레 부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부분은 요렇게 나왔어요. 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실이 두 단을 겉뜨기 해서 패턴을 넣어주었고요. 얘는 한 단만 넣고 패턴을 넣었어요. 실이 달라요. 얘는 실이 많이 두꺼운 실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한 단만 뜨시고 싶으면 한 단만, 두 단을 뜨시고 저는 얘는 두 단, 얘는 한 단을 떠서 진행하였어요. 이렇게 비움을 넣고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참조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주 목걸이를 두른 것 같은 목둘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를 하나하나 다 주워 주겠습니다. 시작할 때이 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실이 저는 좀 길게 남았는데 그래도 이 실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새로 실을 잡도록 할게요. 편하실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뒷목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코를 잡아 가도록 할게요. 쭉뺑 돌아서 한코한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당겨 오고요. 예, 중앙 부분부터 중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가운데에서 코를 잡을게요. 이렇게 한 코씩 떠주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요 부위에서 코를 잡으셔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 위에서 요코 있죠? 위코에서 보면 코가 하나, 둘, 요런 식으로 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 곳에서나 요 부분으로 두 코를 다 잡으셔도 되는데 그럼 두툼해질 수 있으니까 목선이 여름에 두툼하면 힘들어요. 한 코만 잡고, 네,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뜬 후, 살짝 꼬아서 뒤로 넘겨주시고 나면 한코한코 뜨시면 돼요. 한코한코 잡아서 떠주시면 한코한코 잡아서 코를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뺑 둘러서요. 여기서 뺑 둘러서 한 코씩 잡아 오도록 할게요. 네, 뺑 둘러서 코를 다 잡아 주었어요. 주워 주었습니다. 시작할 때 코수를 잡아 주시면 돼요. 그대로 뺑 둘러서 코를 잡아 주었고요. 이제는 뺑 둘러서 바늘은 이 몸판을 떴던 코 바늘 호수하고 동일합니다. 5.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서는 겉뜨기 두 단. 시작할 때 자리를 저는 요 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마크를 이용하셔도 돼요. 저도 쉽게 하기 위해서 마커를 하나 걸어두고 시작하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 코는 살짝 당겨서 예, 코가 느슨해지는 걸 방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겉뜨기, 뺑글 뺑글 두 단을 떠서 겉뜨기 해주겠습니다. 겉뜨기 두 번, 두 바퀴 두 단을 뜬 후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단만 뜨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단을 뜨셔도 되는데 저는 한 단만 뜨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마커를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이 실이 달라서 그래요. 샘플 실이랑 원래 작품 실이랑 달라서. 예,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주세요. 두 코를 모아서 한 코로 떠주시고, 비움. 두 코를 모아서 한 코로 떠주시고, 비움. 예, 계속 끝까지 한 바퀴를 이렇게 두코 모아 한 코로 떠주시고, 비움. 해서 한 바퀴를 뺑 둘러서 여기까지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가주시고, 막 옮겨주시고, 이제 겉뜨기 쭉 뜨겠습니다. 겉뜨기 끝까지 한번 겉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겉뜨기를 하시고 영상 이어갈게요. 끝까지 떠주시고 마커 옮겨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서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마커는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한 코를 주워준 다음에 아래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 시작할 때코 주우면서 생겼던 요 예. 시작할 때 화면에 예. 코 여기 아래에서 뒷면 이게 겉면이고요. 안쪽에서 요 안뜨기 코가 있어요. 그러면 그두 코를 잡아서 한꺼번에 한 코로 떠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떠야 할 코와 안쪽에 아랫면에 코 주울 때 있었던 안뜨기 표시 한 코하고 잡아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줍니다. 그러면 몇코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예쁜 코가 잡혀요. 레이스가 잡힙니다. 네. 진주알처럼 동글동글 잡히게 돼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아래에서 주워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줍니다. 네, 이제부터서는 마커 제거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전체적으로 잡혔어요. 동글동글하게 잡혔죠? 네. 이제는 겉뜨기 한코 뜨고 덮어 씌워주고. 겉뜨기 한코 뜨면서 덮어 씌워주고, 네. 덮어 씌워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너무 바짝 해버리면 목이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예. 머리가 이 목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냥 보통으로 해주시면 돼요. 5.5mm로 이렇게 코를 잡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일반적으로는 전혀 무리 없이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또 머리가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예. 이게 덮어씌워 코막음은 늘어짐이 없어요. 늘어짐이 없어서 이렇게 짱짱하기 때문에 탄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으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늘어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 없이 그렇지만 만약에 내 머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크다 그러시는 사람마다 체형이 다 틀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6.0으로 잡아서 작업을 하시고 덮어주셔도 돼요. 이 덮어씌워 주는 요 부분만 6.0으로 떠서 뜬 다음 요걸 바꿔서 6.0으로 떠서 덮어씌워줘도 되고요. 나는 머리가 작은 편이다. 몸에 비해 작다 그러면 호수를 좀 5.0으로 바꾸셔도 되죠. 예, 너무 딱 좋아요. 5.5로 하시면은 딱 좋은데 너무 예, 크다 작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덮어씌운 다음에 이어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덮어씌워 코막음을 해주시고 나면 네, 끝났습니다. 커트하시고 예, 잡아당겨주시면 끝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이 작품이 끝났네요. 예, 목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러면 진주송이처럼 땡글땡글 전체적으로 됩니다. 잡혀요. 땡글땡글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땡글땡글 잡혀요. 화면에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땡글땡글 잡힙니다. 목선이 이렇게 이런 U자가 되기 때문에 옆으로 보면 요런 무늬가 돼요. 그래서 목걸이를 두른 것 같은 진주 목걸이를 목선에 한 바퀴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게 좀 너무 유별나다. 예, 좀 우리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저는 스팀을 한번 이렇게 펼쳐주면서 스팀을 한번 주면서 눌러주었어요. 이렇게 눌러주었는데 그런 게 싫으시면 이대로 입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살고요. 그게 너무 튄다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놓고 스팀을 한번 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패턴이 살아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